음악방송 모니터는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엄청 예쁘게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상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도 힘든 법. 그래서 자신들의 무대를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의상 예쁘다. 완전 빛이나 좀 그런 거 불안하고 아직도 표정 같은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재밌게 하는 거죠, 그냥. 못해도. 1위를 다투는 장면은 보고 또 봐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팀에서 두 번째로 연장자인 유라.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너 진짜 똑같다. 요즘 전세 엘사입니다. 겨울왕국 아시죠? 거기서 엘사가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눈썹 깎고 유라의 미술 실력은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 3대 화백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방송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그려달라고 해서 즉석으로 그린 거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결국 미술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하면서도 가끔씩 스트레스 받거나 그림이 생각날 때는 혼자 그리기도 하고 전시회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실력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좀 녹슬긴 하겠지만 달밤에 체조를 시작한 미나 이게 해보고 싶었는데 살쪄서 요즘에 스트레칭 맞아요? 이거는 전지현 스트레칭이라고 요즘 가장 핫한 스트레칭이에요. 요즘 전지현 씨의 모든 건 와 되게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와 되게 힘든데요? 걸그룹에게 몸매 관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이었던 거.